네. 지퍼스 3060 Ti 게이밍 트리오가 왔습니다.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아, 열 전도성이 20%.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박스가 커서 놀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콜라 250짜리 PPM 콜라 아닙니다. 네, 콜라하고 비교해보면은 어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설치 가볍게 설치 가이드 아마 설치 가이드 빠른 설치 가이드하고 어떻게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것인가 이제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지지대 설치하는 법 있고요. 그다음에 MSI 제품 뭐 어쩌지 광고죠. 광고에다가 제품 등록하는 법. 지금 이거는 게임을 안 주나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엔비디아에서.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게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긴. 자, 요렇게 내용물이 있고요.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션을 통해 가지고 열어보시면요. 일단 지지해주셨네요. 지지대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많이 강화되고 단단해진 그 측면 지지대. 지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지대. 20세대 지지대는 사실 엄청 지지가 잘 된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30세대 지지대는 네. 지지가 상당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청은 엄청은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상당히. 네, 상당히. 자, 제품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우메. 아, 죄송합니다. 요걸 이렇게 빼면 쉽게 뺄수 있는데, 아, 이렇게 어렵게 빼시면 안 된다. 이런 내용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엄청 커요. 한 이게 1.4kg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크고요. 그나마 지금 이거 백플레이트 좀 가벼운 걸 써가지고 1.4kg고, 와, 이거 금속으로 했으면 1.6, 1.7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윈 프로저가 아니라 트라이 프로저 2가 적용이 돼 있고요. 아주 뒤에 스티커는 안 박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도 스티커를 지금 보시면요. 스티커 따로 안 띄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톡스 4.0 펜이 적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딱 보시면요. 여기 상무님 도와주십시오. 네, 일단은 여기 이제 두꺼운 방열판 히트파이프 아, 채택했고요. 밑으로 내리자는 거였나?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쪽에 미세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서멀 패드도 약간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아, 두껍네요. 네, 서멀 패드 꼭꼭 이런 게 찼네요. 예. 보이고 이제 3060Ti에도 이제 상위 등급에 적용된 디플렉터가 적용이 되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 공기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다고 해요. 요렇게, 네, 네. 그 소음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LED 나올 것 네, 같아요. LED가 나올 것 같고, 나오고, 출력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HDMI 하나랑 DP 3개. 네, 맞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플레이트는 이게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MSI에서 이번에 새로 적용한 그 그래픽. 최신 소재 그래핀이라는 거를 그래핀 소재.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볍죠?
이게 그냥 플라스틱보다도 가벼운 거죠? 네, 그냥 플라스틱보다 가볍고 강도는 플라스틱보다 4배 정도 강하고 4배. 그리고 이제 열 전도율도 이제 한 20배 정도 향상됐다고 하네요. 네. 네, 아무튼 좀 가볍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좀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LED 들어올 것 같고요. 네. LED는 한번 장착을 해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네, 상공 TI 게임 엑스트리오도 이번에 제로 프로저 적용돼가지고 무서움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아, 이게 쉬지 않게. 네, 이게 거의 2080 슈퍼 성능을 상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공식 얘기로는 2080 슈퍼보다 빠르다. 빠르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좀 와, 근데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크네요, 크네요. 엄청 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쭉 해서 3060 Ti 게이밍 트리오 언박싱을 해봤습니다.